자, 우리 회원님이 지금 가장 저희 회원님 중에 가장 게으른 회원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저희는 8주를 딱 정해놓고 딱 8주에 끝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추구하는데 지금 한 3주 쉬셨죠? 2주? 2주? 네.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챔질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뭔가 공을 칠때 속도감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챔질을 배운다는 거. 그러면 과연 내가 어디서 가장 가속을 붙이면서 칠수 있느냐? 그걸 쉽게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올려치기라는 거예요. 상향 타격. 그래서 골프를 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로 들어서 밑으로 내릴 것 같지만, 이 위로 드는 건 우리가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드는 거고요. 실제로 내리는 것까지 도약, 그리고 정말 힘을 쓰는 곳은 여기예요. 올려칠 때 힘을 써요. 그래서 골프를 기본적으로 잘 치고 싶으면, 내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못이 있으면 못을 박는 거지. 근데 공은 박는 애가 아니에요. 딱 보면 공이 있으면 공을 박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으로 안 치죠? 앞으로 치죠. 얘는 내가 약간의 변화된 동작에 의해서 앞으로 쳐서 보내줘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도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앞이라고 하면 굴러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앞이에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뜨거든요. 그렇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려치는 느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피니쉬가 늘뭐 스윙 모양은 약간씩 달라도, 피니쉬가 선수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일반인들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의 차이가, 선수들은 다 올려쳐요. 있으면 올려치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과 어깨 사이로 올려치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려치니까. 그래서 제가 야구 스윙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굉장히 그것도 개성이 있지만, 누구죠? 일본에? 오타 오타니. 오타니 오타니 스윙 보면 정말 깔끔하잖아요. 근데 스윙이 깔끔한데, 그냥 스윙은 그게 그냥 너무 상식적인 움직임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치고, 목하고, 어깨 사이로 그냥 넘겨요. 이런 식으로. 항상 스윙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 각도로 넘어가요. 이 각도로. 올려친다는 얘기거든요. 올려친다는 얘기. 왜냐면 당연히 여기에서 공이 일로 들어오니까, 골프공보다 높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목하고 어깨예요. 그래서 거기를 억지로 찾아가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올려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려친다. 올려친다. 좀 부드럽게 기다렸다가 힘 빼고 있다가 올려칠 때만 힘 쓰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올려치는 거예요. 아까 지금 공그 전에 3개 쳤단 말이에요. 타워망이었잖아요. 그죠? 뭐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골프채를 잡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이걸 평면화시켜서 생각을 해요. 평면화시켜서. 그냥 너무 안타깝고 한 거는, 저는 그래서 스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윙은 99.9%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0.1%는 그냥 기술이에요. 저한테 배우는. 그래서 늘 올려치는 것부터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선수들 중에 제가 그 무서운 사실이라고 해서 그 영상도 이제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눌러친다. 거기서 또 눌러친다라는 얘기 또 많이 들어가지고, 또 막, 프로님 눌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또다 망하는 거예요. 그 눌러치는 건 다른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량이 많은 사람들이 눌러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눌러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한 기술보다는 계속 올려친다고 올려친다. 생각해요. 계속. 그리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백스윙을 들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올려칠 거예요? 그렇죠. 그쵸? 여기 내려야 되는 곳인데. 네. 그럼 여기까지는 준비를 했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스윙. 그래서 그 선수들 스윙을 응시할 때 보면, 1,000명이면 1,000명 다 올려치고 있고, 만약에 올려치지 못하는 애들은 행여 프로 자격이라는 걸 딸진 모르지만 투어에서 성공을 잘 못해요. 다시 가볼게요. 올려치는 타이밍. 계속 올려칩니다. 그냥 좀 백스윙 신경 쓰지 말고 쭉 계속 올려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스탠스가 너무 넓으니까 뒤에 중심이 너무 많이 남아요. 아, 예. 그리고 올려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제가 타이밍에 대한 레슨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비행기 얘기 안 했죠? 예. 그 고개 비행. 예. 안 오시니까 그래. 지금 했어야 되는데. 예. 고개 비행하는 대회를 하는데 비행기가 와서 팍 공을 쳐서 날아가는 이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와서 땅에 모르고 빨리 쳤어야 되는데 못 채가 땅에 박아가지고 크래시가 나버렸어요. 네. 그러면 얘는 너무 늦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뒷땅이 나면 네. 공을 올려치는 타이밍이 늦었습니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수가 한 명 이제 갔어. 네. 비행기 부서져가지고 그냥 기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는 안 그래야지. 그러다 오다가 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살짝 건들고 얘를 갖다가 채지도 못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네. 얘는 왜 그래요? 너무 빨라서. 너무 일찍 가서. 네.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준점은 그거예요. 골프는 옥선생이 강조하는 건 무조건 올려치는 거예요. 그렇죠. 올려치는 거. 올려치는데 뒷땅이 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갖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올려친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늦어서 늦었다. 뒷땅이 나는 거예요. 탑볼이 나면 너무 일찍 빨라서 올라서. 그러니까 일찍 해서 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저랑 대화를 합니다. 네. 자, 올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 번에 막 허리가 꺾어지도록 올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올리시고 그다음에 더 잘 올리려면 공이 점점 지금 있는 위치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옮겨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몸도 지금 막 굉장히 내 주도권 없이 이런 것보다 그냥 대충 서 있는 거예요. 올릴 때만 힘을 쓰면 되니까. 둘. 그렇지 하고 피니시크 딱 가야죠. 아까 오타니 얘기했잖아요. 예. 올려치면 여기로 넘어오게 돼 있어. 내가 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올려치면 그 길로 채가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왜 붙들고 있냐고. 그냥 보내면 되지. 아시겠어요? 예. 다시. 그래서 무슨 뭐 골프를 치는데 끌고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들으면 아 저는 프로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왔어요. 에?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왔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 필요한 얘기긴 한데요. 네.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둘. 위로만 치세요. 자, 뒷땅 났어요. 샷은 괜찮았어요. 그죠? 네. 뒷땅 났어요. 왜 그래요? 올려치기가 늦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올려치기가 늦어서. 다시. 그래서 보통 제가 타이밍을 잡을 때 타이밍을 전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공을 위에서부터 내려치는 후려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좌우 타이밍 드리고 올려치는 타이밍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공을 치신 분들은 올려치는 타이밍 바로 하시면 돼요. 상향 타격 둘 위로 좋아요. 이거 약간 뒷땅이죠? 네. 자 뒷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좀 늦어서? 뒷땅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클럽 페이스가 공이 왼쪽으로 날아갔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방향 타이밍이에요. 네. 상향 타이밍 중에서도 상향 타이밍에서 너무 늦어서 뒷땅 났잖아요. 네. 너무 늦어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를 닫고 여는 네. 이 타이밍이 있어요. 네. 이게 너무 늦게 빨라서, 빨라서. 일찍 닫혀서 네. 그렇죠? 두 가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래요. 옥 선생은 두 가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두 개 다 생각하고 쳐야 되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좌우 타이밍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상향 타이밍은 기본 값이에요. 그냥 골프는 딱 섰으면,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그냥 섰으면 잘 맞건 안 맞건 무조건 나는 위로 칠 거야. 나는 그냥 이 공을 갖다가 그래서 뭐 헤드업 하지 마라.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위로 치다 보면 헤드업 하잖아요. 그러는데 헤드업 하죠. 왜 헤드업을 하냐면 그분들은 스윙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스윙 모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을 갖다가 잡아 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면 헤드업을 하는 모양처럼 보여도 결국엔 얘를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뒷땅이 났고 저 같은 경우는 탑핑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타이밍이 좀 빨랐어. 빨랐어.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늦은 것보다 빠른 게 결과는 잘 나와요. 왜냐면 뭐 thin to win, fat to lose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얇게 맞으면 이길 수 있고 예. 뒷땅 예. 두껍게 맞으면 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 정타면 좋지만
진한 게 일단 좋다. 아, 아셨죠? 예. 네. 진하게 칠하니까 완전 잘 치시네요. 자, 다시. 아주 좋지 않아요. 네. 자, 힘 빼고 있다가 막 올려 칠 때만 힘 쓰는 거예요. 둘. 그렇지 하고 피니쉬 다 가야지, 다 가야지. 어차피 가는 길인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렇게 올려 치는데 약간씩 왼쪽으로 간다. 네. 그러면, 본인이 모르게 약간 그, 이제 이런 올려 치기 할 때, 예를 들어서, 막 공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어퍼 친다 뭐 그래가지고 네가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는 올려치고 있잖아요. 네. 올려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엎어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이럴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땐 내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약간 어깨가 왼쪽으로 바꾸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쳤는데 공이 왼쪽으로 간다. 그럼 나는 의도적으로 오른쪽으로 쳐야 돼. 왜냐면 나는 화살을 쏘면 네.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화살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활을 똑바로 화살을 쐈더니 바람이 일로 불어. 그래서 자꾸 나는 왼쪽으로 탄착군이 형성이 돼. 그럼 우측으로 쏴야죠. 다시 갑니다. 자, 봐야죠. 타겟단 봐야죠. 둘, 올려치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올려치세요. 그렇지. 이렇게 올려치시는 거예요. 발 다 가고. 그렇지. 굳이 남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진하게 맞았는데 차라리 나아요. 예. 상향 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 그렇지. 위로 딱 버티고, 버티고. 그렇지. 밸런스 잘 잡고. 좋아요. 그럼 상향을 우측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측으로요? 저희 우측 숲으로. 똑바로 서서. 우리 옛날 밀어치기 해봤죠? 예. 자, 둘. 우측으로 상향.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 너무 택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뒷땅이 나건 그 탑핑이 나건 신경을 써줘야죠. 너무 멀어요 지금. 우측으로 밀어치려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둘 기다렸다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상향 타이밍을 하는 건 위로 치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정타를 계속 내가 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선수들처럼 매일 연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정말 지저분하게 스코어는 잘 낼 수 있어. 네. 막 정타율은 있는데 어떻게 비벼가지고. 네. 근데 정말 그 회원님들 오시기 전에 아니면 회원님들하고 함께 레슨을 하면서도 한 가지 체크하는 게 있다. 무조건 상향 타이밍이에요. 그것만은 타이밍. 제가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골프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그냥 위로 치는 운동이다. 네. 그것만 생각하셔도 제가 볼 땐 90% 이상은 먹고 들어갈걸요? 보통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 못하는 이유가 맨날 다 밑으로 치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치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들어요. 이런 게 다 일환이에요. 근데 항상 내가 얘를 갖다가 어떠한 타이밍에 올릴 거냐. 동작은 안 크겠죠, 어프로치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떤 타이밍으로 올릴 거냐. 라는 거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선수들이 막 페이스 열고 막 그 비비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흉내낸다고 할 때 이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은 이렇게 있어도 실제로 올라가는 타이밍. 올라가. 이번에 제가 띠난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언제 올릴 거냐라는 그 올라가는 타이밍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표현한다면. 올라가. 그리고 벙커샷도 못 나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모래를 폭발시키라고만 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폭발을 시키려고 하면 저 박아요. 네. 저 박습니다. 네. 근데 그 폭발이라는 말도 좀 그. 잘못된? 그러니까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뒤를 치면서 모래를 상향 타격해야 된다. 모래를. 모래를. 왜냐면 공을 직접 타격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위로 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공이 나가겠죠. 그죠? 네. 근데 위로 치려고 하는 사람은 모래를 살짝 건들고 어찌됐건 모멘텀을 위로 바꿔요. 네. 근데 쥐어 박는 사람들은. 물론 모래가 뭐 평탄하면은, 평평하면 뭐 평범하면 상관이 없지만, 완전히 가는 모래라든지, 딱딱한 바닥이라든지, 그럼 죽는 거. 자, 다시. 그래서 제가 늘, 벙커에서 그렇게.
무조건 올려 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봐, 타겟 봐야죠. 타겟 한 번도 안 보잖아요. 아, 예. 그렇지.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레슨을 이게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타이밍으로만 타이밍. 조절하는 거거든요. 치고. 그래서 뭐 제가 클럽 바꿔가면서 다음 레슨 때는 네. 그렇게 조절해 드릴게 일단 연습하겠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